네가 그런 게? 아이, 엄마 갔다 오기나 혈한 게. 내가 승구가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. 뭐해, 아보라면 언니 손 안 씻고. 아, 이거 씨발 내 절대로 못 찍은 거 아니야? 아이고, 정말로. 전진역에 버스 안에서 애를 낳았다. 그 애한테 버스 회사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? 거기다 버스 안에서 애를 받은 사람이 그 버스 회사 사장이라는 것이. 참, 씨. 신문에서 떠들만한 일이다, 에? 기발하네요. 이것이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? 아, 누구긴 누구요. 많이 배우신 회사장 머리겠지. 과연 많이 배우신 머리라 다르긴 다르네. 왜 하필 전진역에게요? 애를 낳으려면 우리 대방역에서 낳을 것이지. 아니, 낳는다고 해도 저희 쪽에서는 애 받을 사람이 없는디. 왜 없어? 마 나도 애 정도, 애 정도는 받을 수 있어? 아이,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디. 전진의 배사장님은 왕년에 산부인과 의사였은 게. 왕년 산부인과 의사면 다야, 인마. 나도 문규 그 자식 날 때 산바가 설사병 나서 변순간 들락거리는 바람에 내가 애를 받은 거나 진배 없어. 문규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진땀 흘리면서 똥줄 탄 거 생각하면은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. 그럼 그 자식을 손 좀 봐줄까요? 꼴통, 꼴통이 씨. 야, 내가 얘 왜 불렀냐? 도지 사건으로. 그래요. 도지 사건은? 신문에서 일하고 좋게 떠들어준 게 우리 희사 선전은 확실히 되겠네. 매출이나 팍팍 올랐으면 좋겠다. 아이고, 빌어먹을 그런데 대줄 학비 있으면 나눠줄 것이지. 안 된단 게요. 여기선 절대 금연이어요. 사장님께서 담배 냄시려 그러면 딱지 세기신디. 근데 그 저 원장인가가 그 참말 괜찮다 말이야? 참말로 그 원장님 같은 분 없단 게요. 그 온전치 않은 아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요. 참말로 좋은 분에게 소개시켜드렸제. 안 그러면 지가 무신욕을 먹으려고. 왜요? 승구 그리로 보내시려고요? 해. 아이, 그 저 사람은 아직 못 구한 거야? 어? 아니, 당장 붙여준다면서. 글씨, 그것이 조금만 더 참아주셔요. 아니, 대충 붙였다가 또 날라버리면 낭패인 게. 진짜 이 집도 이거 못 해먹겠구만 이제. 응? 이거 따님 이런 일당이요. 응? 계속 허겄대요? 아, 걔가 차장이요? 아, 아니요. 저는 이 기사님이 딸한테 하라고 했다길래. 아,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랑 남이 하라고 하는 것이 같죠? 아, 알았으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셔요. 사장님께 도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 기사님 따님 덕분에 잘 왔다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? 그래서 사장이 걔 차장 시키려? 아니요. 사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. 자기 딸이나 갖다 시키라고 혀. 왜 남이 딸한테? 아니요. 사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게. 사장님. 이래야 하는디요. 순결이가 애쓰던 소리 들었어. 다음부터 그러지 말게. 안 그러면 사람이나 얻는 구해 주고 그런 소리를 하든지요. 아니, 뭐예요? 일당은 받았는데. 도지사님 전화 받고 고마워서 책이나 사보라고. 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그런 거라면 도로 넣으시오. 예? 순결이 그 지집에는 이 책하고 저 담 쌓았은 게.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버스 안에서 순영이가 해 말했었네. 내가 직접 전해줄 거다 했나면 자네가 불쾌할 것 같아서. 책이라도 사보라고요. 뭐 순영이야 책이라면 사주고는 못 쓰겠지만 전해주고 싶어도 네 이거
사양하겠습니다요. 아니, 맞습니다. 그러지 말고 자네가 줬다는 것이 싫어. 저도 내가 줄 것이요. 아이고, 자네가 언제? 얼마 전에요. 그래요? 하긴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군. 저 시방은 일을 해야 하실 테니 자, 틈 나시면 술이나 한잔 하죠. 그럼. 아이다. 뭐요? 고작 가시난지 당했단 말이야? 그게 고작 기집애가 아니라 그 힘으로 치자면 사내보담 좋어서. 그래서 그 가시내는 서서 오줌 싼데야? 그것이 아니겠지만 암튼 좀 골치가 아프단께요. 거기다 상미 거지. 상미? 상미가 뭐? 사장님, 약속됨시 일어나셔야겠는데요. 알았어. 얼른 도지사가 바뀌든지 해야지. 잔소리 말고 한 달 내로 전진역의 매출 반으로 뚝 떨어뜨려놔. 네? 암만 그래도 그것은... 안 그러면 나하고 끝장인 줄 알아. 저 아버지 참말 대단하단께요. 암만 성내 버스 안에서 낳은 아기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생판 모르는 아기한테 그 큰돈을 팍팍 쓰실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?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는 돈 쓰는디 그라고 인색하시면서. 난 성아버지 존경한다니까. 이 신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아버지는 남들이 못하는 훌륭한 생각을 하신 거란께. 남들이 못하는 생각만 하시면 뭐하냐고. 자식이 뭔 생각을 하는지도 좀 알아주셔서 팍팍 그냥 밀어주셔야지. 하긴 성이 당구장 차리고 싶어하는. 자, 여기 성내 건물이겄다. 아들 위에 당구장 하나 차려주겄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늘... 시방 당구장이 문제가 아니야. 까딱하면 나 순영이 아닌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게 생겼단 말이야. 그래서 당구장을 포기하겄다고요? 순영이 없는 당구장이 뭔 소용이요? 그러면 우린요. 손만 믿고 기다려온 우린 어쩌고 당구장을 포기하면. 절대로 포기 못이야. 그나죠? 아, 그러면 그렇지. 순영이는 죽어도 포기 못이야. 울지 마라. 순자 깬다. 울지 마라. 순자 깬다. 좀 조용히 좀 뭐란 게? 아가 울면 욕을 봐야 할 거 아니야. 언순인지? 으짜라고 졌다라고 그것은 내가 못치자니요. 엄마는 왜 아직 안 오는 것이오? 으짜라고 잠 좀 자자. 너만 잤으니 다요? 순자 불렀다. 울지 마라. 순자 불렀다. 울지 마라. 으, 터져버려. 그런데 참말 애가 안